SK하이닉스가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받았습니다. 인수 발표 후 14개월 만의 성과인데요.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어 낸드 시장 2위 업체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인텔 낸드 사업부를 약 10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던 SK하이닉스. 하지만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중국 경쟁 당국의 심사가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최근 매그나칩 반도체의 중국 매각이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자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2일 중국의 반독점 심사기구가 SK하이닉스의 이번 인수에 대한 합병 허가를 내줬습니다. 인텔 낸드 사업 인수 발표 후 14개월 만에 결론을 낸 겁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우시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둔 SK하이닉스의 끈질긴 설득에 중국 정부가 결국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일에 직접 나서 중국 측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7개국의 허가를 모두 받은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인텔 낸드 사업부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인텔의 글로벌 낸드 시장 합계 점유율은 19.4%까지 상승하면서 일본 기옥시야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게 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시장 1위인 삼성전자와의 점유율 격차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번 인수에 인텔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부문도 포함된 만큼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기업용 SSD 부문에서의 성과도 기대됩니다. 중국 당국의 심사 승인을 환영합니다. 남은 인수 절차를 잘 진행해 회사의 낸드와 SSD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 종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4분기 역대급 실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면서 내년 1분기 DRAM 가격 하락폭을 기존 10%에서 7%로 수정했습니다. 전날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만큼 우리 반도체 기업의 4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데일리 TV 김종우입니다.